20대에 성공한 삶은 공부 열심히 해가고 좋은 대학 명문대 들어가고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면 성공한 삶으로 볼 수가 있어. 30대에 성공한 삶은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월급 타가지고 한 푼이라도 부모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식이라면 성공한 30대에 성공한 삶입니다. 40대에 성공한 삶은 친구끼리 술 한잔하다가 야! 이 차는 내가 쏠게! 딱 그럴 수 있다면 성공한 40대의 삶입니다. 50대는 내 자식 좋은 대학 좋은 대학 명문대 보내면 주위로부터 칭찬받으면 성공한 삶이고 60대 성공한 삶은 내 자식들 내 용돈 한번 받아 쓸 수 있는 60대의 삶이라면 성공한 삶이고 70대는 박스 주스로 가지 않고 대출받은 것 없이 이자 나가던 것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밥 3끼만 먹을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이고 80대의 성공한 삶은 마누라 부인 와이프한테 욕먹지 않고 밥 3끼만 편안하게 먹을 수만 있다면 성공한 삶이고 90대의 성공한 삶은 마누라 부인 와이프한테 구박을 받든 조 터지든 밥 3끼만 얻어서만 먹을 수 있고 목숨만 부질 수가 있다면 쫓겨나지만 않는다면 성공한 삶이고 100대에는 그저 편안하게 죽을 수만 있다면 성공한 삶입니다. 아니 이 안개 돌게는 못해이다. 하늘과 같이 높은 사당 하예와 같이도 깊은 사당 길륜대한 간모음 나대 빛발같이도 반긴 사랑 당명화예 양기비요 이도 경계의 춘향이라 1년 365일을 너 치우지 마세요. 오늘 몇 개 나온 거 몇 개 벗은 거 한번 쉬어보게. 아니나 놀지는 못하리라. 잘하지? 여러분들 이제 스트림쇼 한번 멋지게 한번 갈게. 연 안 사 먹어도 뭐라고 안 할게. 지금 오신 분들 쇼 스트립쇼라고. 여러분들 아까 어떤 사람이 그래 정신 나간 새끼야 왜 춥냐 안 춥냐 물어봐. 왜 안 추워 이 새끼야 추워 뒤지겄지. 너 같으면 안 추울 거냐 이 염동선 안에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. 봐봐 여러분들 이제 오신 분들 스트립쇼 이건 꼭 보고 가세요. 세상 이거는 빤스쇼가 아닙니다. 양장역 가서 처음 떠다가 동대문에서 처음 떠다가 다 세트로 마친 이렇게 웃기려고 봐봐 스트립쇼 여기다 에이구 또 있어 속에 내가 싹 한번 벗어볼 테니까 아주 그냥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누가 나 1원짜리 준 사람 없고 단장님이나요? 여파라고 1원짜리 안 줍니다. 예? 나 월급쟁이 월급쟁이 여, 이 사람은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죠. 여기 뭐 상인에서 저 이름자 초청받는 일도 없고 나는 내 발로 찾아다닙니다. 단장님도 내가 아니까 전화가 와서 월미도 설날 맞이 특집 쇼가 있다길래 제가 내 발로 찾아왔습니다. 저는 월급쟁이니까요. 그 여자 안산모도 괜찮은 게 편안하게 봐. 내 진짜 내 팔면 개새끼다 내가 좀. 내 물건 팔면 개새끼야. 절대 사지 마. 여기서 판 거 절대 안 좋아. 내 진짜 얘기할게. 근데도 가면 사람이야 사람 나이지. 그래 안 그래 누님. 진짜 사람도 아니여. 이 추운데 개고생하는데. 야가요 개새끼도 봐봐. 야가요 개새끼도 약간 구경하고 있더라 우리. 부만 안 가서 구경하고 있어. 사람 구경하고 있어. 그럼 엿이나 쳐먹고 씨. 뭐 엿도 하나 사먹어. 우리도 못 먹는 녀석 치게 쳐먹고 있다.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희들은 우리 단원님들 단장님들은 엿도 하나 팔아가지고 여러분 자기 CD로 뭐 자기 CD도 나와있으니까 우리는 CD가 있어 뭐가 있어 우리는 아무도 우리 몸대가리로 여러분한테 회사에서 저는 월급쟁이입니다.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듣지마. 내가 여자분들한테 소개 하나만 아 남자도 드려야 되겠다. 내가 여자분들 소개 1분만 할게.